앞바다의 섬을 멍게. 이곳에서는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멍게 전골. 멍게를 전골로 먹는다고요? 그냥 생으로 먹지 않아요? 멍게 전골 나왔습니다. 들어는 봤나? 그 이름도 생소한 멍게 전골. 오직 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뿐인 요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떤 맛일까요? 먹어보지 않고서는 쉽게 그 맛을 상상할 수 없는 멍게 전골. 맛이 어떤가요? 아, 저 이 소고기에 이어져 지금 담백한 거 하고 특이한 향이라 향내가 있습니다. 그거 좋다. 믹스를 시켜놓은 게 진짜 맛이 있네. 국물에 조금 이제 한약재 같은 맛이 나거든요. 네. 그 맛이 나서 조금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과연 멍게 전골의 비법은? 전골에다가 제가 한번 전복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국내 유일의 요리인 만큼 들어가는 재료도 남다릅니다. 감초, 황기, 당귀,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의 도움이나 될까 싶어서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찾아주는 손님들의 건강까지 생각한 주인장의 마음. 그 뜨끈한 인정만큼 얇게 넣은 채수 팔팔 끓여주고요. 전골 재료와 소고기도 넘친 듯 듬뿍 담아줍니다. 활용 점정 멍게까지 올리면 맛과 건강 모두 잡은 멍게 요리 완성. 멍게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보약이 따로 없겠죠. 쫀득한 식감 살린 멍게 전골과 애놓으면 섭섭한 멍게 비빔밥까지. 오, 맛있겠다. 이렇게 많이 넣어준다고요?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다. 식객들 숟가락 멈출 생각을 하는데요. 탱글하고 식감도 좋은 것 같아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바다의 맛도 나고 육지의 소고기 맛도 나고 이게 뭐 한상적으로 조합을 이루었던 그 맛 딴 데서 먹지 못할 그런 맛입니다.